오픈! 오. 트라이앵글을 다 들었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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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앵글 위태로운 우리 사이 뭐라 뭐라 정글. 오. 라이앵글. 앵글 정글. 아, 글글. 이제 키의 바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신의 경지 아니야? 뭐 아는 노래였었던 거예요? 귀에 익은 거는 확실히 리듬을 아니까 이렇게 쪼개서 하나하나 듣기가 쉬운 것 같아요. 좋다 좋다. 그래. 생생 맞는다고 하지. 길어 길어. 전문가 시름이 참 같이 좀 좋네. 애증이야 애증. 애증이야 애증. 3분이야. 자, 파스판 오픈! 어색해지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 뒤에 두 글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때려다 때려 트라이앵글이라는 거 보면 뭐 삼각관계 이런 거 아니겠어요? 트라이앵글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를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와! 들었으면 쓰세요! 들었으면 쓰세요, 제발. 아시잖아요, 유료된 거. 오케이. 아니, 왜 우리끼리 하는 유료를 하냐고. 자, 지금부터 개인기나 위트센스를 키에게 보여줘야만 요 네 글자의 문이 우와. 열립니다. 아. 아니요, 일단 이대로 그리고 원샷. 목소리 괜찮아요? 요 네 글자 안 줘요? 안 줘, 안 줘. 안 주고 그냥. 그런데도 원샷 된다고? 원샷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자, 원샷 누가 나온다? 원샷의 주인공 준비가 됐습니까? 네. 보여! 주세요! 가장 많이 적은 주인공. 정답을 가장 많이 맞춰. 키가 차지합니다. 위키 미키 흥해라. 야, 멘트도 좋다. 제가 또 예전에 가수 활동 키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예. 예전 가수 활동. 고맙습니다. 딱 그 철자를 썼어요. 자, 글자 수부터 공개할게요. 오픈! 15, 14. 이야! 위에 15 글자, 좋게 잘하지? 밑에 14 글자. 대단해. 자, 곡 힌트 드릴게요. 곡 힌트. 친구의 남자를. 내용까지 또 맞지? 그러면. 친구의 남자를 좋아하게 된 주인공의 상황을 표현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도현이가 유정이의 남자친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파국이네요. 경험이 있나요, 나래 씨? 예. 제가 갑자기 다른 분한테 뺏었든 뺏겼든 있나요? 아, 뭔가 오늘 1라운드가 금방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확보를 하는 거야. 오늘 어떻게 한번 눈물 빠져 만들어봐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야. 어?